본인과 성격에서 좀 어느 부분이 제일 같고 좀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신지아 씨 경우에는 여성 중심의 드라마인데 현장에서 배우님이랑 이상윤 씨만 남자 배우잖아요. 좀 많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지, 네, 외롭지는 않은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좀 말이 없고 속으로 다 이렇게 삭히는 부분 외에는 저랑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박성준이라는 분인데 이야기가 진행되고 진행됨에 따라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는 선택들을 볼 때 한 10%씩 저랑 멀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끝날 때쯤에는 시작이 한 80이었으면 끝날 때쯤에 한 30에서 한 40% 정도로 멀어져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이제 아마 금방 사수하시다 보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사실 시작할 때 저랑 나정선이라는 친구의 교집합이 너무 없는 편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한 30% 정도 다른 것 같았는데 근데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서 더 연기하고 싶었던 캐릭터고요. 하다 보니까 역시 여전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어떤 갈등을 위한 방법이나 아니면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다 많이 달라서 오히려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닮고 싶은 여성은 특히 이렇게 밖에서 일을 하면서 생긴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걸 집으로 가져오지 않더라고요. 보통은 계속 생각이 이어져서 집까지 오잖아요. 근데 되게 쿨한 면이 있어서 많이 닮고 싶은 캐릭터.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현아라는 인물이 저랑 분명히 한 반 정도는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좀 약간 오글거리는 거를 조금 잘 못하고 그리고 자기 감정 표현에 있어서 좀 서툴다면 서툴고 좀 무심하다면 무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이거는 내가 아직 대중에게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나 이제 현아가 처한 상황이나 이 친구의 어떤 멋짐 같은 거는 제가 좀 제대로 잘 표현을 하기 위해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했어야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 대본을 봤을 때 여기에 이 여자들이 분명히 각자들만의 어떤 강함과 멋짐들이 있어서 저도 사실 현아를 저의 어떤 워너비로 생각하고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성격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나라는 인물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일, 육아, 살인 저도 다 하고 있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나의 의구보다 더 공감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다른 부분이 그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유리의 삶이 굉장히 굴곡지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극한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보니 조금 더 저보다 강하긴 하지만 어떤 유리의 단단함, 또 다부짐 좀 밖으로는 내성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 굉장히 소용돌이 치는 친구라서 저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또 처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좋았어요. 네, 마상우라는 캐릭터가 그냥 딱 정말 사고뭉치거든요. 근데 저는 사고뭉치가 아니기 때문에 왜 다 웃죠? 아, 근데 이제 촬영을 하면서 현장에서 저도 모르게 장난도 많이 치게 되고 또 점점 캐릭터를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바뀐 성격을 다시 어떻게 돌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상윤 씨와의 호흡 네. 외롭지 않은지 어땠는지. 현장 근데 누나들이 워낙 다 잘 챙겨주고 네. 너무 보고 계셔서 지금 다른 말을 할 수 없게끔 네. 외롭지 않았습니다. 좋았죠? 외롭지 않았고요. 네, 좋았고요. 네, 정말 행복한 현장이었고 그럼요. 네. 아니, 저건 거짓말이고요. 아니, 너무 쳐다보셔서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극 중에 이제 이렇게 같이 하다가
하셔도 됩니다. 뭐. 제가 처음에도 잠깐 떠날 때가 있어요. 네. 이제 혼자 남은 거죠. 네네, 재하 씨가. 네, 그때쯤에 이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말하지 못했던 속내들을 저한테 들어보고 또 이제 저희가 그 단체로 하는 그 메시지 방이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죄가 없이 이들끼리 촬영하는 날 이게 가끔 사진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재하 씨는 없어요. 아. 왜냐면 재하 씨는 찍고 있기 때문에. 아. 찍고 있는 거예요. 큰 역할을 하셨네요. 그 누나들 찍어주느라고 바쁘더라고요. 네. 되게 외로워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면 너무 반가워하고. 네. 아, 의지가 많이 됐겠네요. 재하 씨 입장에서. 많이 됐을 거예요. 오, 네, 많이 됐을 거예요. 많이 됐다고 저는. 사진은 제가 좋아서 찍은 거고요. 네네. 아 근데 형이랑 이제 태근 형이랑 뭐 촬영을 하다 보면은 먼저 뭐 퇴근을 하셔가지고 저희끼리 찍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따로 찍을 때도 있었는데 그냥 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나라 씨와 상윤 씨의 호흡은 어땠을까요? 뭐 티저나 스틸 공개될 때마다 두 분의 좀 케미가 너무 좋아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처음 거의 촬영을 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좋아하는 연기 스타일 또는 이제 뭐 좋아하는 배우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연기에 대해서 좀 비슷하게 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맞겠다 했는데 역시나 촬영하는 동안은 되게 편했고 네. 연기적으로 되게 편했고 이제 극 중의 상황들이 서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이제 이 장나라 씨랑 같이 연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나라 씨 의견도 이상현 씨가 누구를 불편하게 하는 일을 절대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편했고 우리 연기할 때도 되게 많이 배려해 주셔서 좋았어요. 잘 맞고 동갑이어서 대화하기도 편했고 그래서 그 좋은 호흡이 드라마에서도 묻어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